학생들입니다. 네, 저는 디자인학부입니다. 저는 영화영상학과입니다. 저는 디자인학부입니다. 저는 문화콘텐츠학과입니다. 저는 디자인학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자인학부 세 분과 비전공자 두 분이랑 같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비전공자 두 분이 이런 망치는 그림을 디자인학부가 얼마나 잘 살릴지 그걸 저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같은 키워드를 받아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마지막 분이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오. 알면 맞춰보세요 이제. 그 추억의 네? 추억까지? 아,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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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닌가? 그건 뭐지? 앞으로 돌려볼게요. 나 요다 그린 줄 알았어. 요다? 요단 줄 알아. 나도 요단 줄 알아. 요단데? 아, 이거 제가 잘못 그린 거예요. 아, 도비인가? 아니. 도비?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골룸. 이게. 그러면 반지 껴야지. 아. 저 욕하는 줄 알았어요. 어, 나 이거. 힌트 드려주시네요. 서경대. 예? 왜요? 서경대요? 아, 설마 그건가? 어? 아무도 오다? 더 모르겠는데요? 서경대요? 서경대요? 서경대에 있는 건물인가요? 맞추셔야 돼요. 맞추세요. 자. 네, 말해줘요. 네. 저. 저요? 이게 식당인가? 질러봐요, 질러봐요. 정답 식당. 땡. 저 앞에 거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저도 앞에 거 보고 그림 설명해줘요. 저 앞에 거 보고 따라했는데 이거 보고 혹시 이게 창문인가? 근데 이게 제가 좀 많이 덜 그렸어요. 많이 덜 그렸다고요? 네. 설마 유단관? 네.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아이고? 나가도 돼요? 아니다. 나가도 돼요? 나도 이걸 보고 저는 이걸 보고 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알겠어요. 뭔가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드림. 제가 본 거야? 이거였거든요? 저도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것도 답이 없어.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이걸 여기까지 그리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약간 나 알겠어! 이게 버스고 이게 버스 정류장. 아 봐봐. 정류장인데 제가 사실 방금 그거는 약간 행맨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린 거였고 지금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1164 버스 정류장이 아닐까. 2, 1. 아, 이거 뭔지 있다니까? 어? 이게 뭐지? 짠. 아, 이거 너무 쉽다. 오! 정답! 희인관! 땡! 어? 여기까지도 이제 멀쩡하게 회인관인데 여기 초원이고 그 전이 보라님 건가요? 이게 제 건데요. 이게 보라님 거예요? 그 제가 그 하나를 빼먹었어요. 앞을 넘기시면 알 거예요.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뭐 이번에는 패널티로? 왜요? 키워드코딩으로 죄송해요. 그냥 두 손 다 쓰세요. 시작.
이걸 키워드를 알고 보니까 오 하는데 모르고 보면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사람 먹어볼게요. 굳은 표정. 정체현 형과 맞죠? 짠. 에? 자세히 보세요. 아, 자세히 봐요. 자세히. 자세히 보세요. 왜 키스하는 거예요? 미용실? 땡 다음 장 넘겨서 이미 글러먹은 거 같은데? 아, 그 먹었어요. 아! 그럼 이걸 보고 올게요. 이게 참... 어차피 뭐야? 이거 키스하는 거 진짜? 이거 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ASMR인가? 진짜 ASMR이요? 진짜? 왜 어버거려? 아닌 거 같은데? 근접했다고요? 귓속말? 어? 귓속말? 아니면서 왜 잠깐 맞는 척해? 맞아요! 맞아요 빨리 맞아요 귓속말이라고요? 진짜? 귓속말 잠깐만 근데 그럼 가위가 왜 나온 거야? 누구야 가위? 가위 누구야? 가위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저 이거 보고 가위인 줄 알았다고요. 이거 그래 가위 그린 거야. 가위 어디야? 미신 줄 알았어. 그거 드라이기. 그러니까 아 미용실이구나 했는데. 그래서 나도 어? 이게 또 나왔나? 하면서 페이크 문제로 한 번 더 나왔나? 아 미용 뷰티 할까? 어쩜 이렇게 눈치 빠르게 그리고 싶어. 아. 야 잘하는데? 오 역시 저 잘하는데요? 엘리트다 엘리트 아, 이건 좀 문제 있던 걸로 근데 생각보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텔레스트리즈는 눈치 게임이다 시간 앞에선 가는 데 순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지금까지 석경대학교 학생들의 텔레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어떤 건가요? 약간 헤이진이 느낌이